근데 가끔 막 전화해도 막 자고 있어야 못 받는 경우 있던데. 업무 시간에. 업무 시간이 24시간이 아니었어? 그 정도를 하려면 이제 한 명한테 월 구독료를 월급을 받아야 돼요. 장비를 덜 사. 지금 병이야. 어? 조금 섞는 그 조금 그 좋은 거 가지고 비싸. 그 병이야. 아, 나 리뷰해야 되는데 그걸 안 사. 아니 궁금해. 영상을 뭘 올려 그러면. 제목을 안 사면. 의자 왜 안 바꿔요? 의자 바꿀 돈으로 이거 이런 거 바꾸고 있잖아 지금. 어 근데 왜 갑자기 카메라를 바꿔요? 아 민수가 계속 막 바꾸라고 계속 해가지고. 아 너무 좋다. 한마디 했죠 민수한테. 민수야 좀 봐라. 그거 한다고 네가 잘생겨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어? 100만 원도 안 하게 본체 하나 맞춰가지고 진짜 헤드셋 마이크에다가 그러다 갑자기 우리 집에 오더니 장비가 다르네? 카트가 밀리는 게 없다 야. 갑자기 투컴 세팅을 하더니 카메라도 좋네. 이거 카메라 그거 같이 하자. 아, 골 판지 박스 이런 색깔 박스에 약간 요런 요 정도 사이즈? 직원이 아니어가지고. 네. 직원이시잖아요. 제가요? 견습. 좀 밥 먹으려고 하는데요. 밥 먹으려면 일을 해야지. 좋은 자세야. 헤드 대가리 이걸 본 것 같은데? 어디냐고요? 한 주 요 주먹만 한가? 어? 아 뭘 했는데? No. 이거 틀면 죽으시겠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아니 이거 잘못 봤나? 우리가 너무 많은 깨끗한 곳에 살면 안 돼. 너무 더러운 곳에서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귓가 암흑. 와, 이게 녹이 다 쓸었어. 독성 깊죠. 아! 가져야겠네, 망가뜨렸으니까. 아니, 뭘 망가뜨려요? 망가뜨려요, 지금. 뭘 망가져요? 저 팝필터가 민수가 가져왔거든요? 왜요? 민수가 처음에 이거 뭐 어떻게 해준다 해가지고 같이 보냈는데, 민수 다시 여기로 지휘로 보냈는데 팝필터를 빼고 보낸 거야. 스키 차면은 마이크가 죽어. 근데 샀는데 어? 자꾸 떨어지네. 고물이고 해야죠. 540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진짜 개웃기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면 밑에 바닥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이 밑에 이 그 쩔은 이 친구가 인쟁씨 그거 제가 씨발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이거? 아니 좀 버리세요 저거. 저거 분리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일체형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끝에만 뜯어봤는데 어? 이거는 그냥 덮자. 안 돼 덮자. 그냥 묻자. 이게 그 풍선이구나. Yeah, it's very shine. 그럼 이 위에 이거는 안 켜도 되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로 봤을 땐 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 카메라 보고 좀 하면 될 것 같고 좀 밝게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다 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잡는 게 좀 더 깔끔해. 의자 좀 바꿉시다 우리. 의자는 왜 안 바꿨지? 의자를 싸고 좋은 걸로? 아니야, 난 똑같은 거 살 거야. 허리비스 고통을 알아? 내가 씨 허리비스 다른 의자를 씨발 내가 많이 바꿨는데 이거 바꾸고 나서 좋아졌어. 이 몰골은 이런데 거기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거 왜 바탕을 오버시스 계속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그 아직도 그 바탕 화면에 그 눈쟁이 그 이상한 거 하고 댕겨요? 안 하려고 했는데 말했으니까 해줘야겠다. 아 그 씨. 그리고 방송에 좀 위험하니까 이 좀 연동 좀 풀어주세요. 동기화에 모두 동기화가 아니고 방기력이랑 일기 목록 뭐 열린테 여기에 딱 꺼주면은 이제 이상한 거 보시더라도 딴 컴에서 여기선 안 된다. 상관 없지 않나. 개인의 취향을 방송에 들키시고 싶으시지 않으시면은 주로 잘 쓰나 봐요? 아니 이게 저는 세팅을 해드러 다니잖아요. 그분들의 개인 취향이 방송에 공개되지 않게 세팅법 아주 그냥 심플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쵸 이것도 계속 헷갈려가지고 계속 심플해졌어. 심플 is best. 일단 NDI 됐고 카메라 바라는 보조? 헤드 어디 갔냐고요 헤드! 근데 가끔 모니터에 이게 약간 저 중앙이나 이쪽이나 한 칸 균열이 간 거는 왜 그런 거야? 채팅창이 접혀서 생겨. 그래서 글자가 한 번, 하나가 접혀. 그래가지고 글자를 이쪽으로 꺼내서 봐야 돼. 그래서 아씨, 왜 이래? 그냥 케이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 하니까 막 화면 보호기를 쓰는 이유다. 아. 같은 곳에 같은 곳에 계속 두니까 이제 맨날 채팅창 일단 두고 나가거든요. 아니. 그건 이제 글카 쪽 문제거나 케이블 문제일 확률이 높다. 왜냐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모니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 없는 거면 그럴 확률이 낮다. 노이즈 제거하는 플러그인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냥 노이즈 제거만 하는 게 아니고 울리는 거, 그것도 실제 마이크에 들어가는 울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잡아줘요. 적당히만 잡고 이 플러그인을 딱 걸면 은 아무튼 까요하게 만든 거 같은 느낌을 낸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 마이크 세팅해주고 방 싹 켰어. 그리고 그 전에 쓰는 마이크를 일단 일부러 보여줬어. 근데 여러분 저 뭐 달라진 거 없다니까? 못 알아챘어. 이 5인폐하고 마이크하고 이거 한 3만 원짜리 마이크 정도인가 이게. 이 세팅 때문에 또 세팅 때문에 고생하고 이거 쉬운 등장이고 이거 안 돼 마이크 안 돼 막 그랬잖아요. 본인이 좀 험하게 쓰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제품을 추천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 너 프로토타입이었다? 나도 아직 이거 써. 아니, 근데 다른 세팅 화면 보니까 다 똑같아. 이거, 다 이거예요. 다 눈쟁이 올라오면 영상 보면 다 이거야. 마이크도 이런 거고. 다른 업체도 마지막은 결국에 다 이거야. 아, 이거다. 개선이 되는 건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소프트웨어로 이 하드웨어에서 받는 걸 얼마나 잘 살려줄 수 있는가. 그 실력이 이제 비교도 안 된다. 그냥 최고다? 넘볼 수가 없다? 이 분야 그냥 탑이다? 그까지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까지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없었어요? 꽂아 있어요. 아 왜? 는 나사 사라졌어요. 재부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뭐 안 되면 재부팅이 답이지. 제가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재부팅. 일단 재부팅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연락을 해라. 그 기본도 하지 않고 연락을 하는 건 너무하다.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하다. 하지만 구독자. 그렇지. 돈을 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막 전화해도 막 자고 있어야 못 받는 경우 있던데. 업무 시간에. 업무 시간이 24시간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예요? 24시간이지. 전화하면 그냥 이 전화 벨소리는 존나 급하다. 바로 받아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바로 갈게요. 그 정도를 하려면 이제 한 명한테 월 구독료를 월급을 받아야 돼요. 장비를 덜 사. 지금 병이야. 어? 조금 성능 그 조금 그 좋은 거 가지고 비싸. 그 병이야. 아 난 리뷰해야 되는데 그걸 안 사. 아니 궁금해. 아 영상을 뭘 올려고 하나. 제품을 안 사면. 아이야. 배고프다. 세팅 적당히 하고 밥 먹자고. 아하! 그러면 이제 뭐 볼륨 충분하실 것 같고. 오! 아니, 이거 싫어. 안 되잖아. 잘 보세요. 오! 뭐야? 개쩔어. 요캠이야. 그 너무 앞에 있어서 손가락처럼 안 보일 수 있잖아. 손가락! 수위중남. 이거 인식 개 잘 됨. 옆으로 돌려보세요. 오! 개 잘 돼요. 진짜 안경 무서워요. Nope. 뭐야? 존나 때리고 싶다. 수염 다 지워봐요. 수염 안 밀어도 되잖아.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사포로 가라는데? 사포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애기 피부야? 좀 과하니까. 나온다. 네, 약간. 그 갑자기 지금 나올 거예요. 약간 딜레이. 아닌가? 본인 목소리 들으면서 하나? 원래 들으면서. 아, 이거 클리어스면 딜레이. 그래서 본인 듣는 거에 딜레이 없이 방송에만 노이즈 제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OBS에 넣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노래방 세팅을 썼을 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 쓸 때는 꺼줘야 되는 약간 불편함 생길 수 있고. 여기 하면 듣는 거에도 딜레이가 같이 생기는 대신에 이거하고 트랙이 아예 나눠지기 때문에 노래방에 이슈가 생기진 않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안 넣든지. 안 넣으면 왜 샀냐고. 저 방에 쓰고. 저 방은 리버브 안 쓰시죠. 필요한 건? 저방. 저방은 그래서 처리하고 이 플러그인 조금만 걸어주면 괜찮을 거다. 아니 집에서 돌아다니고 본 거 같은데? 잠깐만 그냥 메일이 와 있을 거예요. B&H에서 구매를 한 거면. 어? 그치. 있지. 잠깐만. 이거 픽업이야? 운송세 합계 빵원 수령 장소 B&H 뉴욕 스토어. 그래 내가 이거 물어봤어 이거 그때.
근데 굳이 사실 전동에도 당장 앞서도 상관없네요. 수동으로 일단은 카메라는 끄시는 거 이거 두 번 그걸로 하시면 되고 사실 나머지가 바뀐 게 없어가지고 아니, 여기 카메라 추가된 거랑 정리된 거 빼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오 이제 좀 깔끔해. 방송인 같다. 그럼 뭐, 그 전에 뭐였는데? 방송인. 잘 넘어갔어.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아, 이 사람 왜 이래? 잘 하세요. 아, 예.